안녕하십니까? 전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수정 사건에 대해 그 소송을 담당했던 당사자로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수정 사건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전우 사회는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전우회 초기 임의단체에서 2012년 사단법인 체제인 재향군인회 중앙회 시기와 공법단체 체제의 여의도 중앙회 시기로 나누어 요점을 정리하고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임의단체 시기를 말씀드리면 베트남전 역사에 대한 음해는 1999년 5월 6일 한겨레신문이 갓 30대에 접어든 베트남 주재 여성 통신원 구수정의 기사를 연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에 2000년 4월 경남 진해에서 허만선 씨 등 4명의 전우가 구수정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재로 기소 중지된 이후에도 구수정은 여러 차례 국내를 드나들며 음해 행위를 계속했지만 검찰의 무성의한 대처로 유야되고 끝내는 기소 중지되어 고소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해 2000년 6월 27일 참전 회원 2,400여 명이 한겨레신문의 계속된 음해 기사를 싣는 것은 언론의 횡포이고 참전 역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신문사를 방문해 신문 자재를 밖으로 끌어내 태우고 편집실 집기를 부수고 자동차를 엎어버리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후 기간에는 음해가 발생할 때마다 가두 집회 등을 통해 지역적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세월이 흐릅니다. 이런 사태 속에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음해 세력의 기만 전술은 사회에 스며들면서 한국군의 양밀 학살로는 많은 국민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슴 아픈 지경에 이르고 여기에는 많은 반한 좌익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짐이 보여 파악을 해본 바 구수정을 주범으로 한 국내 좌익 성향의 정계, 교육계, 종교계, 예술계, 법조계, 시민단체, 위안부단체 등의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급기야는 2015년 4월 6일 입법기관인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베트공을 민간인으로 둔갑시켜 기자회견을 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이에 집행부 회의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고 여의도 중앙회 차원의 대응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홍보에 이어 복지부에 근무하던 저는 이 문제는 중앙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선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부의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6일 국방부에 월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9,000명 학살 사실 유무 확인 요청 재하의 공문을 보낸 바 2개월 지난 8월에 1차 답변서가 도착했는데 부적절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자료 가치에 불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참전 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전사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바란다는 2차 공문을 2015년 8월 31일 재발송하여 받은 답변서는 미흡하지만 자료 가치는 인정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이에도 음해 세력의 공작은 계속되고 특히 젊은 세대와 공무원들의 의식이 우리 단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했는데 대표적으로 월남전 참전 기념일 지정이 국회 막바지 단계에서 베트남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 반대로 무산된 경우와 다음엔 2016년 1월 18일 용산구청 공무원이
한국군 양민학살 기사를 보도문에 넣어 언론기관들이 발송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어 전우회의 300여 명이 강력한 항의로 2016년 2월 2일 구청장의 공식 사과를 받고 해당 신문의 사과문을 다시 실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27일 천주교 계열의 한배 평화재단이 발족 행사를 가지면서 파월 한국군이 월남전에서 여성을 집단 강간했다며 그 상징으로 일본을 향한 위안부 소녀상과 같은 의미로 베트남의 피에타 조각상을 만들어 설치하겠다는 조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월남전 음해를 향한 사회운동이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확산되는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2000년 한겨레 신문의 가한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음해 세력의 활동은 더욱 기승을 부려 한층 악의적으로 변하고 교육계, 종교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료계, 예술계, 위안부 할머니 단체 등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더욱 강해지기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시기 법률적 대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1월 18일 용산구청 사태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중앙의 판단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본격 대처를 결정하고 고소대표자의 역할을 위임받은 저는 국방부 답변자료 외에 다수 자료를 첨부하여 2016년 2월 4일 월남전쟁 명예훼손에 대한 정부 대응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정부 요로에 발송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주 베트남 대사, 국가보훈처 등 9개 부처장에 발송한 바 추후 접수된 전체 답변 공문 중에서 2016년 2월 24일 검찰청장의 지시 공문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하달되어 지청에서 직접 고소 처리 의견으로 본회의에 문의하여 옴에 따라 이에 사무총장이 회장의 결재를 받아 고소 처리에 응함으로써 구수정 고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2016년 8월 9일 한겨레 신문의 편집국장 면담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신문사에서 응함으로써 다음 날인 10일 공덕동 한겨레 신문 편집실에서 편집국장을 만나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우려한 경찰의 경비하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우영락 회장과 본인 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시 다음 날인 2016년 3월 11일에는 청와대에 발송된 공문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송되어 중재 일자가 잡혔다는 통보를 받고 2016년 3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인이 단독으로 참석해 한겨레신문 고경태 기자와 대질 심판에 응했으나 고경태의 양아치 같은 예의 없는 막무가내식 행동과 한겨레신문 측 중재 거부로 중재부 중재 불능 판단을 내림으로써 중재위원들로부터 고소 처리로 해결하라는 의견만 듣고 언론중재위원회 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중재위원회에 단독으로 출두한 것은 이 현실이 냉철하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역시 이 음해자들의 사악함은 인격이 탈색된 금수 같은 인간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많은 회원이 동행 참석해봤자 신문사를 때려부수고도 그들을 꺾지 못한 전철을 밟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2016년 4월 29일 긴급 임원회의에서 앞으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회원으로부터 대응 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접수를 시작하여 약 6천여만 원을 모금한 바 변호사 수임 비용 등의 일부 비용을 쓰고 5천여만 원 정도의 남은 금액을 중앙회에 남겨두고 2016년 5월 4일 베트남 비에타 공장 위안부 소녀상 제작자 작업실을 중앙회 직원 일행이 업무용 차로 동행하여 현장을 탐색하였는데 작업실은 제작 중인 조각품들만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귀대하였습니다. 구수정 고소는 남부지검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담당시켜 조사하던 중 사건이 2016년 6월 17일 피고 구수정의 주소지인 북부지청을 거쳐 중랑경찰서로 이송됩니다. 2016년 7월 29일 서초동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6년 8월 11일 변호사와 동행하여 중랑경찰서에 출두 창고인 조서를 받을 당시 조사관이 구수정과 대질 조사를 할 것이냐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대질 조사를 기꺼이 허락하였으나 구수정의 회피로 무산됩니다. 그 후 소식이 궁금하여 2016년 9월 21일 담당 수사관이 전화해 본 바 현재 구수정이 2회 조사를 받고 베트남에서 자료를 더 가져와 제출할 것이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고소 10개월 만 2016년 11월 29일 고소 고발 처분 결과 통지서가 접수됩니다. 발신자 검사 노정환 통지서 내용은 2016년 형 제37913 피의자 구수정 명예훼손 처분일자 2016년 11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 장기 2021년 10월 15일 명예훼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 내용입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요약하면 구수정이 표현하고 있는 한국군 맹호부대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간에 집합 명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있지만 이도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체나 집단을 지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는 자연인 전체를 지목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 등이 인정될 수 있다.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그 전체 조건은 명예훼손의 표현이 그 집단 구성원 모두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를 지적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아 그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의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누계 합산 30여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므로 피의자 표현 한국군 맹호부대라는 표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막연한 표시에 해당하고 달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달리 피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입니다. 자료는 공소시효 7년 만료로서 다시 말하면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어서 사건 부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해 세력이 대한민국 법률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교활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셋째, 다음은 사건의 속성과 향후 대처 문제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구수정을 주범으로 그를 이용한 한겨레 신문 등 음해 세력과 우리의 대립은 팩트, 즉 사실 규명의 문제가 아니고 여론전이 요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이 게릴라식 마타도어 흑색 선전이기 때문에 향후 대처 방향은 그들의 음해 의도를 약화시켜 결국 세력을 괴멸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최명신 사령관님의 작전 개념인
연못에서 물을 퍼내는 작전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구수정에 동조하는 주변 세력들 단체 차원의 법적 또는 회유, 압력 등으로 구수정과 분리하여 궁극적으로 구수정을 고립시키고 국내 활동을 포기케 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설명에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